꼬꼬미 둘째 딸 어미염소 출산합니다. 이것도 또 내가 농장에 오니까 와서 좀 보니까 바로 출산합니다. 니 젖을 핥아줄게 아이고. 이 꼬맹이들 너희들 비켜야. 야이 새끼 안 돼. 핥아줘라 빨리 핥아줘. 이게 출산을 씨 자하고 같이 임신해야 되는데 왜 이래 안 하노 했더만. 에이, 핥아줘라. 야도 초산이라서. 초산이고 난 둘째 딸인데 엄마를 닮았어. 모탈이가 작았어요. 참 핥아줄라 한다. 조금 큰딸 지금 엄마의 언니 핥아줘라 빨리. 정신이 없다. 정신이 없어. 내가 닦아주면 또안 되겠다. 빨리 핥아줘. 그럼 둘째 짤 빨리 핥아줘. 핥아줘라. 양자 니는 비키라. 양자 비키라니까 선아야. 그래 비키라. 핥아줘 빨리. 태어나자마자 울어삽니다. 색깔은 색깔 옷은 역시나 잘 입고 나왔습니다. 니천만 빨아 사지 말고 지가 지저스를 빨아 산다. 새끼 젖먹구를 빨아 산다. 빨리 새끼가 핥아줘라. 어? 조금 딸. 김치국이 한 발이 넣고 땡은 알겠대요. 지발 시마리는 낳지만 아이 쪼꼬미가 왔습니다. 친정 엄마 니 새끼를 빨아줘라. 쪼꼭지를 자꾸 지 쪼꼭지를 빨아삼는 저거 가수나야. 초사리 가서 정신을 못 차려라. 아이고, 불이 신나시, 나리, 그, 모기가, 어이, 뭐냐, 일라서, 이 앞, 벌어줘. 그렇지, 지원주 일랄라 하네. 야, 일랄라 한다고, 일라야 된다, 그래. 아이, 뜻밖은. 어이, 하품만 살지 말고. 진통도 뭐야? 했나? 내 오기 전에 니 진통 했나? 야, 핥아줘라. 니 정신이 없자? 아이, 수분으로 입만 좀 닦아줘. 콜콜. 양자야, 비키라 아니라. 코하고 입만 좀 닦아줄게. 틀어! 또 틀었다! 아, 핥아줘라! 핥아줘, 빨리. 왜 이상이 티 나왔다고요? 핥아줘, 빨리. 핥아줘. 김치가 또 나왔고, 또 바로 나왔군데, 이안에 놀라지도 않고. 여기 나온다. 힘줘서 여기 바로 나온다. 아이씨. 좀 이따가 낳지, 씨. 바로 나옵니다. 힘줘라, 다 나왔다. 좀 이따 갖다 주고, 힘줘. 빨리.
힘줘. 힘줘라. 둘째 딸. 차들이 와, 이쪽이야. 빨리, 빨리 힘줘. 힘줘. 힘줘라. 아이씨, 뒤 타고 한참 있다가 난 난리다 씨. 할매부터 어디부터 엄마까지 막 세 명이서 난리다. 아이고 이따 와서 아이, 힘줘라. 아, 영상. 영상 못 찍겠다. 끝. 아, 조금이 딸내미, 둘째 딸내미도 세 마리 나왔네, 세 마리. 결국, 두 마리 제가 초유미고 있으니까, 서서 또, 서서 한 마리 나오길래. 아, 셋째가 근데 덩치가 큽니다, 생각보다. 오, 놈이 셋째더라. 약간 둘째는 작고 첫째 좀 크고 좀 말라. 이게 첫째 같은데 말은 없네. 첫째 머리 흰점 우리 농장 트레이드 마크 다 자태가리에 흰점입니다. 옛날 엄청 좋은 쓴놈이 있었는데 그거 머리에 흰점이 있었어. 첫째 좀 작은 게 둘째 셋째 덩치가 큽니다. 야, 너 지금 내 대포트가 많니? 코코빠가 사질 않나? 막 올라타질 않나? 니 내하고 정들 만들라. 어이, 야마 꼴토, 꼴토, 에이 꼴토까지라야. 꼴토까서나? 아유, 세 마리 집을 이번에는. 한 마리도 죽지 말고 다 크길 바랍니다. 초유는 다 두 번씩 빨게 했습니다. 초유가, 초유는 노란색이에요. 에이, 쪽쪽이! 시끄러워! 꼴통 새끼들아! 아, 밥 줄 시간 너무 넘기네. 야, 이씨, 꼴통 영감! 영수 태어나면 초유는 꼭 빨리 해야 됩니다. 야들처럼 세 마리 태어날 때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니까 어미가 관리를 잘하는 애들은 초유를 빨리는데 사람이 옆에서 초유를 빨리 해야 됩니다. 초유를 꼭 먹여야지. 초유는 면역성과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초유가 혹시 안 나오면 초유를 사다가 먹여야 됩니다. 저희는 노란색에 찐득찐득한 고름처럼 막 나옵니다. 처음에 셋째로 한 알 타더지만 많이 할 타더네. 셋째가 될 큰 것 같아요. 아직 테두리도 안 잘라주고 소독 안 해준대. 첫째 순놈. 아, 순놈 좀 태워가지 마라. 둘째 장 덩치가 났지만 앞놈. 셋째 지발, 셋째야 지발 앞놈이여라. 셋째, 에이 꽂힌다고. 덩치 크나도 하여튼 두 마리 순놈이네. 첫째, 조금이 첫 딸이랑 똑같네. 첫째도 순놈 두 마리, 앞놈 한 마리였는데. 그래, 막내 순놈이 죽고 약했어. 조금 달음이에. 내일도 막할 때 샀고.
그래, 내를 금대 사티마. 엄마가 된게 이제 그만 나자. 수컷 두 마리에 암컷 한 마리입니다. 확실히 암컷이 작네. 그래도 건강하게 제발 이번엔 한 마리도 죽지 말길 바랍니다. 이제 일어서야 되는데 어미가 너무 덩치가 작아갖고 아, 케어를 잘하는지 모르겠어. 젖은 막 쭉쭉 잘 나오.